맨 처음에 지금 보시면 응급처치약 개론의 범위예요. 보시면 우리는 전문응급처치약 총론과 강론 분야에서 출제를 한다라고 소방청에서 임용역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응급으로 체계의 개요, 환자 이송 및 구급차의 운용, 대량재난, 이렇게 총론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고요. 강론은 전문 심장술, 전문 심장 소생술 이쪽으로 쭉 나눠지잖아요. 그 안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만 보면 되게 많아요. 실제로도 많기도 하고 이렇게 표로 보면 되게 범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줄여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학습을 하느냐가 결국은 이 과목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포인트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머리에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결국 내용에 보시면 구성요소, 교육 및 질관리 이런 거 있죠. 여기서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 범위를 내줬다는 거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쨌든 출제 다른 범위에서보다도 더 출제가 많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 수업할 때도 좀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학습을 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범위는 요거까지만 볼게요. 이 구급차란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여러분 제가 구급대원이었잖아요. 참 이상한 공간이야. 왜냐면요. 이 안에서는 저는 환자를 소생시켜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을 또 보내드려야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감정을 갖게 되는 공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뒤에가 굉장히 좁아요. 구급차가 굉장히 생각보다 좁고 그런 공간에 뭔가 불안정한 환자하고 나하고 있다는 그 두려움. 또 두려움의 공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직원들끼리는 있을 때는 즐겁잖아요. 그러면 또 즐거운 느낌이 드는 공간이기도 하고 참 많은 감정이 드는 공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강사를 하기 위해서 퇴직을 고민할 때 뭐 연금을 못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은 금방 정리가 좀 됐어요. 퇴직을 고민할 때. 근데 어느 순간 나 다시는 구급차 못 타네? 이런 생각이 빡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막 눈물 엄청 흘렀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거냐면 그 시도에 각 시도에 구급차가 1년에 한 대, 두 대 이런 식으로 납품이 될 때가 있어요. 납품이 되기 전에 구급차를 잘 만들었는지 그 만드는 회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구급대원이 불편한 공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납품 검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납품 검사 위원으로 갔을 때 찍은 거예요. 이렇게 번호판도 없는 구급차들이 쭉 서 있는데 저는 너무 멋있어가지고 찍어놨던 건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퇴직할 때. 그래서 구급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이런 감정들을 그냥 얘기하려고 꺼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구급차 안에서도 분명히 출제가 될 포인트가 있어요. 출제되는 범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특수구급차하고 일반구급차하고 구분해놨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장비들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보면 먼저 환자 평가용 장비라고 했어요. 이름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평가용 장비라고 했으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신체 검진 장비예요. 그래서 신체 검진 장비예요. 이걸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용 장비는 신체 검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고 이 특수구급차와 일반 구급차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건 기본적인 바이탈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라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특수구급차에만 뭐가 있느냐? 환자 감시 장치, 혈당 측정기. 어때요? 여러분들 왜 특수구급차만 들어가 있을까요? 일단 환자 감시장치 비싸요. 비싸. 몇백만 원에. 그러니까 일반 구급차의 느끼에는 좀 그런 거예요. 이거 일반 구급차 그런 우리 정말 응급환자 이송으로 활용으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비싼 걸 넣어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싸서 특수구급차에만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